국내에서 내년 초에 코로나 백신 시판허가가 나올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내년 하반기에 공급될 것으로 보았는데 예상과 다르게 빨라진 것입니다. 25일 식약처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전임상 시험 자료를 사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임상시험 심사와 허가 기간을 대폭 줄이는 고신속 프로그램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품목 허가를 신청하면 1, 2개월 이내로 승인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식약처 관계자는 아스트라제네카가 내년 초 품목 허가를 신청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신속 절차를 밟아 4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아스트라제네카는 국내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하고 있는 만큼 허가 신청이 떨어지면 다른 해의 백신보다 공급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모더나와 화이자가 백신을 사라고 하자 바로 계약을 안 하고 내년 하반기에 접종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관계자들은 이 같은 대응이 바로 아스트라제네카 때문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에서 생산하고 가격이 저렴하며 보관이 용이한 아스트라제네카가 효능만 입증된다면 더 나은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가 내년 3월에 시판허가가 나올 것으로 보고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백신이 도입된다고 해서 바로 코로나가 종식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이가 나타났습니다. 최근 센트리온 서정진 회장은 내년 봄에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국민이 마스크 없이도 일상생활할 수 있는 세계 첫 코로나 청정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방법에 대해 각종 언론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서정진 회장은 TBS 뉴스공장과 각종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를 종식시키려면 백신도 중요하지만 치료제가 절실하다고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백신 생산량은 충분한 반면 치료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세티론의 치료제 공급에 여유가 있기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세티리온은 치료제를 최대한 생산하면 200만 명분을 만들 수 있는데 이미 10만 명분을 생산했다고 했습니다. 서정진 회장은 지금 국내 환자 수가 많지 않기에 1만 명분 정도면 될 것으로 보이지만 10만 명분이면 우리 국민이 앞으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세티리온의 항체 치료제는 루마니아에서 임상 2상 시험에서 놀라운 효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치료제를 주사한 지 4월 만에 바이러스가 모두 소멸돼 수일 내 퇴원할 정도로 효능이 좋았습니다. 이로 인해 중증 환자나 장기 손상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세트리온 치료제의 효능과 안정성이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식약처의 승인이 나오면 바로 시판할 수 있는데 내년 초에는 이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서정진 회장은 치료제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며 이를 국내에서는 원가 수준에서 싸게 공급하고 해외는 경쟁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치료제 개발업체 일라일릴리가 개당 450에서 500만원에 미국 정부와 계약했지만 세트리온은 10분의 1 가격인 40만원 정도에 국내에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세트리온 서정진 회장은 저렴하고 효능이 좋은 치료제를 국내에 우선 보급하겠다고 하면서 내년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시행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진단키트를 생산하고 보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전 국민의 검사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빠른 시간 내에 치료제로 치료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실현되지 않는다고 해도 백신이 접종되고 치료제가 보급된다면 한국은 빠른 시간 내에 그의 말처럼 청정국이 될 거란 기대를 가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한국이 올해 초 진단키트를 전 세계에 수출하면서 외교적 위상을 높였듯이 치료제도 제2의 진단키트가 될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정진 회장은 TBS 뉴스공장에서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만약에 치료제가 순조롭게 개발된다면 해외 판매하는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서정진 회장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지만 국가와 같이 우선순위를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의 정책에 따라 정부의 외교적 고려에 따라서 결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인터뷰에서 서정진 회장은 치료제가 국가안보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한미관계를 푸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미국은 자국민을 위한 치료제가 부족할 것이기에 바이든 행정부는 치료제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한국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트리온의 치료제 생산량이 연간 150만에서 200만 명분인데 미국 업체 두 곳은 합해서 연간 400만에서 500만 명분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보다 생산량이 많지만 미국의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미국은 자체 물량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제약업체라도 새로 항체 치료제, 생산 시설을 갖추는데도 6년 정도가 걸리기에 아프로 각국이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치료제를 보유했는지가 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일본도 한국에 치료제를 요청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독감 치료제인 아비간을 코로나 치료제로 승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미 일본은 임상시험을 끝내기 전에 80개국의 아비간을 무상으로 제공해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아비간은 임신부가 복용할 경우 태아에게 치명적이며 독감 치료 시에도 부작용이 심해 타미플루 등 기존 치료제가 효과가 없을 경우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 치료제로 승인되더라도 많은 이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아비간이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고 기형아를 낳을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만약 아비간이 일본에서 치료제로 승인이 난다고 해도 일본인들이 이를 맞으려고 할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때가 되면 한국의 코로나 치료제가 아쉬워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치료제는 미국이 가장 앞서가고 있고 세티론 항체 치료제는 세 번째로 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유럽은 한국보다 치료제에서 두 달이나 뒤쳐져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치료제가 절실해져 한국에 요청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유럽처럼 확산을 막지 못했다면 세티론에서 생산하는 치료제도 부족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어려운 위기 속에서 방역당국과 국민들의 힘을 합쳐 대규모 확산을 막아왔습니다. 최근 하루 300명이 넘게 확진자가 나오지만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과 비교하면 나은 수치입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을 지휘하고 있는 정경질병관리청장이 해외에서 또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경청장은 지난 23일 발표된 BBC 올해 여성 100명에 포함되었습니다. BBC는 정경 본부장을 두고 차분한 바이러스 헌터라고 소개하며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 투명하고 차분한 리리 브리핑으로 유명하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청정국을 만들겠다는 세트리온 서정진 회장은 대표적인 자수성가형 기업가로 우리나라 주식 부자 1위입니다. 서정진 회장은 45세 나이에 자본금 5천만 원으로 벤처를 설립해 20년 만에 시가총액 60조 원짜리 기업을 일궈냈습니다. 서정진 회장은 기업의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치료제가 마무리되면 올해 연말 회장 자리를 내려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이었고 한국인들하고 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한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경쟁력이었다고 말하며 한국인은 여러모로 뛰어난데 무엇보다 한국인에게는 이 말이 익숙하기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상 쓸망이었습니다.